오늘은 근교 어느 동네 날씨를 찾아봐도 다 비가 온다고 나오길래 차라리 비스터 빌리지에 가서 아울렛 쇼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스터 빌리지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. 환승을 많이 해야 돼서 차 타면 1시간이면 오는 거리인데 기차로는 2시간이 걸려요. 기차역에서 다른 언어로 안내방송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여기는 중국어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.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와서 쓰러가는 겁니다. 오기 전에 맵을 보고 어디 어디 매장에 갈지 생각을 해놓고 와서 일단 올세인츠부터 들어갔어요. 오프화이트 매장인데 뭘 살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건 아니고 이런 건 얼마나 하나 궁금해서 그냥 들어가 봤어요. 벌써부터 여기저기 메리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꾸며놨더라고요. 보통 버버리나 명품 매장 위주로 많이 돌아다니던데 저는 그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매장 위주로 돌아다녔습니다. 마제는 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얘는 가격표가 안 붙어있어서 물어봤는데 170파운드 정도? 요새 자꾸 이상하게 이런 호피무늬 같은 게 땡기는 건 왜일까요? 바버는 여기 가격을 보면 딴 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명품 중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생노랑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이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얘도 약간 결혼식장 들고 다니기 무난무난할 것 같은 그런 느낌? 아울렛에 도착한 게 11시고 폴스미스 매장에 들어가는 게 2시쯤이었는데 기차가 3시여서 이때부터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점심은커녕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4시간 동안 폭풍 쇼핑을 해서 기차를 타자마자 에너지바를 하나